자, 이제 변환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이제 변환기죠. 예. 변환기는 여러분들이 AC를 집어넣어서 DC로 바꿔주는 거. 자, 또는 DC를 집어넣어서 AC를 바꿔주는 거. DC를 또 다른 DC 전압으로 바꿔주는 거, AC의 주파수를 또 다른 AC 주파수로 바꿔주는 거,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를 사이클로 컨버터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뭐라 그러냐, 바로 초퍼 또는 컨버터라고 돼. 자, 그래서 요거는 인버터라고 그래. 인버터. 그래서 인버터, 컨버터. 자, 그럼 요거는 뭐라 그러냐, 요거는 정류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일부는 컨버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DC가 나오면은 컨버터고 AC가 나오면 인버터다, 이렇게 조금 생각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은 이제 맨 먼저 요 AC를 집어넣어서 DC를 만드는 이런 방법을 한번 좀 보자. 예전 거죠, 예전 거. 예전에는 반도체 정류기를 쓰지. 지금 예전에는 회전 변류기, 그 다음에 자, 이런 거를 썼다. 그래서 역사도 좀 알아야 되니까 문제는 잘 안 나오겠지만 회전 변류기가 뭐예요 하는 거 정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자, 먼저 AC를 집어넣어서 동기전동기. 이 동기전동기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회전 변류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거죠, 요거, 요거. 자, 그래서 이제 AC 넣어서 동기전동기를 돌려주면은 발전기가 돌지. 그럼 이제 DC가 나오는 거야. 요거를 회전 변류기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변류기는 이렇게 이제 생긴 거야. 자, 그래서 요 회전 변류기에 이제 AC를 넣어서 DC가 나오는 거지. AC가 들어가서 전동기 돌고 동전동기가 발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DC를 얻어낼 수가 있다. 그런데 얘는 동기전동기를 썼기 때문에 헌팅이라고 배웠던 난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난조를 어떻게 이제 난조가 뭔지 알죠? 네. 이 난조의 원인이 뭡니까 하는 거 정도 한번 보면은, 네, 이 로드가 급변하면은
난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전원 주파수가 변동이 돼. 응? AC. 이 주파수가 변동이 돼도 난조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 중요한 시험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쓸 거는 없어요. 단지 난조가 생길 수 있어요 하는 것 정도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좋겠다. 나머지는 몰라도 돼. 응? 옛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난조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었지? 난조를 방지하는 방법이 뭐였었어요? 제동건선이라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동기전동기이다 보니까 기동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 동기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있어 없어? 없지. 동기는 기동 토크가 없으니까 이거를 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여기서 교류 측에서 기동하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직류 측에서 직류 여기 측이라 그럴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동 전동기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세 가지가 이제 교동할 때 하는 방법이고 난조 원인은 자, 여러분들 이거 내가 부담 안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대책은 제동건선.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거를 회전 변류기라 그런다. 알겠어? 회전 변류기는 동기전동기하고 직류발전기를 한 세트로 만든 거야. 요게 회전 변류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뭐야? 이제 수은 정류기는 어떤 겁니까? 하는 것도 한번